자, 조금 전에 보신 내용대로 이마트가 1993년도에 매장을 처음 오픈한 이래 27년째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매장 환경으로 폐렴이나 각종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노조가 사칭해 매장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마트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요. 자, 이 사건 단독 취재하고 있는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작업 환경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게 지금 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업 환경 측정이 중요한 건 작업자한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의 실태를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전국 158개 마트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만 있고, 현재 모든 할인점 매장에 대한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매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형마트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지금 158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매장 안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한마디로 어떤 환경에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작업 환경 보고서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전국 할인점 매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데요. 이마트 한개 매장에는 하루 평균 이마트 직영사원 200명, 파견사원 200명을 포함한 근로자 총 400명, 여기에 일반 고객 약만명 정도가 드납니다.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하루 평균 많게는 1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마트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대거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더 철저히 환경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만명 이상이 하루에 오가고 있고요. 158개 매장이니까 곱하면 산술적으로 150만 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마트 측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통시설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지금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시설도 작업 환경 측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들어보시죠. 특정 업종, 특정 규모,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조업만 해라, 또는 뭐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작업 환경 측정하는 그 업종 중에는 물론 제조업이 가장 많아요. 많지만 건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이런 유통 뭐 이런 데 있죠. 뭐 연구기관, 네, 뭐 이런 데는 뭐 되게 많아요. 주시죠. 네. 전문가들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도 작업 환경의 측정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시설 여부 자체가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나 헤어질 수 있는 물질들이 산업보건법에서 규정한 측정 대상 물질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든 아니든 제 관점에서 노출된다 그러면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자들이 계속 먼지가 많이 난다라고 하고 그러면 측정해 볼 수는 있겠다. 보면 이제 유통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측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마트 내 일부 시설들이 측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노동환경연구소에 따르면요,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안에 즉석조리를 하는 시설과 식당을 꼽았습니다. 즉, 조리시설과 식당의 경우 소음도 많이 날 뿐더러 고열을 사용하는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 바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세척제를 쓰기 때문에 측정 대상이 될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단체 역시 의견은 비슷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이마트의 근무 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네.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렸다는 근무자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예. 줬습니다. 이 의견도 들어보시죠.
의료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폐렴이라든지 이거를 원인 규명하고 이렇게 쉽진 않을 수 있어도 문제는 분명히 발생되고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마트 작업 환경 보고서가 갑작스럽게 논란이 왜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신 분들은. 네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논란이 왜 됐느냐. 이마트에서 근무하던 패션 전문직 직원들이 마트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을 얻었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 옷을 다루면서 먼지를 마셨고요. 새 가죽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폐렴에 걸린 직원부터 각종 암에 걸린 직원들까지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여러 명입니다. 예, 예. 실제로 이처럼 환자들이 나오니까 노조가 사측에 마트 매장 환경에 대한 입증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폐렴에 걸린 이마트 직원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렴한 거 들어올 때는 냄새가 역하고 참기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여기가 이마트가 뭐 고기질 같은 게 네. 좋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게 폐렴이 그때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트는 제가 거의 한 18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향기는 잘 안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환풍을 네. 시킨다. 네. 뭐 오늘은 한기를 하니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마트 측의 입장도 저희가 분명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마트 측은 뭐라고 그러는가요? 네, 이마트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리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점포와 같은 판매시설에는 대상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환경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나 이마트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가 유해인자의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사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더불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이마트 측은 다른 대형마트를 언급하면서 왜 이마트만 무죄를 삼느냐고 했는데요. 홍보팀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령에 유해인자가 없으면은 측정을 하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저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데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지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전국의 마트들이 다 안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이마트 측에서 왜 대형마트 중에 우리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으니 다른 것도 저희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른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실 다른 대형마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트랑 달리 이마트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노조가 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지만 타사의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마트 매장 자체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마트는 이와 함께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인 물류센터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누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총 7곳 중에 5개만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가 말하고 있는 측정 대상은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실조차 이마트가 스스로 허점을 인정한 꼴이 난 셈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마트 할인점에는 고객이 다니는 장소 외에도 예. 기계실과 보일러실, 물류창고와 조리실, 그러니까 매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을 질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쵸. 사실 이는 이마트 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곳들 자체도 사실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결과 보고서를 두고서도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간에도 이견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측정 보고서 제출 여부를 놓고 이마트와 고용노동부 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는 4개, 이마트 몰 물류센터는 2개, 여기에 상품안전센터는 하나, 총 7개의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5곳의 조사 보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 대한 측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실 게임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고용노동부와 이마트 둘 중에 한 곳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마트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측은 제출을 했으니 보고서가 없는 건 고용노동부에 물어야 할 일이라면서 책임을 네. 넘겼는데요. 대형마트의 매장에 대한 부분은 위법이 아니니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측정은 해왔다는 겁니다. 이마트의 주장대로라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트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 전 센터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일반 사업장은 별도로 작업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누락을 한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그쪽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마트는 일단은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뭐 확인을 고용노동부 측에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고용노동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고용노동부 측에 물어보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전산상 누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는 전산상 결과 보고서가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건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측정 기간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 입장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전산으로 보고가 돼요.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 기간이 전산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부실로 이게 뭐 분실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요. 뭐 조금 더 양측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마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반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더불어 작업 환경 측정 후 사업자는 게시판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근로자한테 일을 공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18년간 근무한 직원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이마트에 근무한 지한 18년 됐는데요. 현재까지 한 번도 게시판에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라는 걸 부착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단한 차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논란을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트 매장의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며 병을 얻었다는 직원들이 현재 나온 만큼 이마트가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